배우 이정진의 최근 소식으로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돌싱포맨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돌싱포맨 이정진이 반전의 연애사를 공개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과거 여자친구를 남자 연예인에게 뺏겼던 사연을 전하자 이에 누리꾼들은 이서진 담 캐스팅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정진은 최근 사진작가로 변신했고 트와이스의 쯔위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오늘은 배우 이정진의 프로필 정보와 리즈 과거 얼굴 여자친구 결별 이후 인성 근황 작품 활동 필모그래피 키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우 이정진은 1978년 5월 25일에 태어나 현재 45세입니다. 그의 고향은 서울 노원구이며 키는 184cm이고 몸무게는 70kg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며 가족 구성원으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최종 학력으로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고 그의 데뷔는 1997년 패션 모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이미지 나인컴즈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정진은 연기와 사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내며 앞으로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정진은 건국대 원예학과에 진학하였고 교정에서 졸업작품 발표회를 준비하던 중 한 선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로 활동하라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계속된 유혹과 요청으로 워킹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대에 서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유명 모델 에이전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정진은 본격적으로 패션 모델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뒤이어 배우로서도 성공을 이루어내며 두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정진은 모델로 데뷔한 후 연기자로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연기 수업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연기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두루두루한 연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부업으로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와 김소연의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이정진은 그의 다재다능한 예술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정진과 전 여자친구 이유애리는 공개 열애를 밝히기 전에 7개월 동안 호감을 키워오다가 결국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애리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이정진은 골프를 즐겨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로 가까워져 열애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당시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더불어 소속사도 결별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이 전해졌습니다. 23일 SBS 돌싱포맨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이정진. 눈앞에서 목격한 여자친구의 양다리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이상민은 이정진이 연예기술장이 되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더라. 두 번이나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다더라.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최고급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걸 주고 차였다더라. 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준호는 정진이 성격에 양다리인 거 알고 난리 났을 것 같다. 고 했지만 이정진을 잘 아는 오지호는 안 그렇다. 고 밝혔다. 이정진 역시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거다. 내가 부족한 거라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정진은 아주 옛날이다. 제가 20살 때니까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삐삐로 연락했다. 꼭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가보면 뭔가를 마주치지 않냐. 여자친구 집 앞에 앉아있는데 차 헤드라이트가 들어왔다. 그 차가 당시 슈퍼카였던 이클립스였다. 거기서 제 여자친구가 내리는 거다. 라며 그때 운전석에 되게 멋있는 연예인 형이 있었다. 나 저 사람 아는데 했는데 그 차에서 제 여자친구가 내리는 거다. 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멤버들은 시계 사건도 궁금해했습니다. 이정진은 뭔가 이상해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늘 내가 차 세우던 자리에 거기 다른 차가 있더라. 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탁재훈은 왜 자꾸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냐. 맨날 집 앞에서 처량하게. 라고 속상해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과거 MBC 드라마 다모의 캐스팅 과정 중 이서진과 얽혔던 비화에 집중했습니다. 채널A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었쇼, 이 풍문쇼에서 스타들의 캐스팅 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연예부 기자는 다모라는 작품이 이서진을 스타로 만들어준 그 이전과 180도 전환을 해준 작품이 되긴 했는데 그가 이 작품에 캐스팅돼서 출연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고 운을 뗐습니다.
이에 다른 기자는 사실 다모의 캐스팅이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 처음에 캐스팅은 하지원, 최욱, 김민준, 장성백, 이정진, 황보종 사관이었다. 그런데 이정진이 김민준 대신 조금 인지도가 있는 연기자가 합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담당 PD에게 전했다는 풍문이 구체적으로 돌았고 김민준이 하차를 하게 되면서 이서진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고 전했습니다. 이에 홍석천은 그러면 진짜 드라마 캐스팅 때 이정진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한간에는 데뷔 전에 이서진이 이정진의 여자친구를 빼앗아갔다. 이정진이 거기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캐스팅 때 이서진을 비토, 거부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정진이 천식으로 하차를 하게 되면서 이서진이 이정진 역을 맡게 됐고 김민준이 돌아와서 합류하게 된 거다. 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서진은 1978년생으로 올해 나이 46세인 이정진은 대한민국의 배우로 1997년 이정진은 대학생이었던 중에 패션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원예학과에 진학하여 교정에서 졸업작품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던 한 선배의 눈에 띄게 되었고 모델이 돼 달라는 이 선배의 요청을 이정진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계속된 요청에 서둘러 워킹 훈련을 받고 무대에 섰고 이때 그를 눈여겨본 유명 모델 에이전트의 권유를 받고 본격 패션 모델로 데뷔를 한 것입니다. 이정진은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에 약간씩 출연하게 되었으며 2002년에는 영화 해적 디스코왕 되다에서 주연을 맡게 되면서 대세 신예 배우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연으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아직은 갓 데뷔한 신인 배우이며 이정진을 국민 배우로 만들어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개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이정진은 드라마 다모에 출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마 다모는 MBC에서 대하드라마인 대장금을 방영하기 전에 짧게 방영되는 작품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연출자였던 이재규 PD는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을 각각 황보윤과 최욱 역할에 캐스팅을 제안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정진의 출연만 확정하고 이후 최욱과 장성백 역할에 대한 캐스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정진은 감독에게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상대 배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상대 배역의 운이 좋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최욱 역에는 하지원이 고민 끝에 캐스팅이 됐고 문제는 장성백 역할이었습니다. 장성백에는 김민준이 캐스팅되었지만 김민준은 이정진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재규 PD는 이정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정진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는 결국 김민준의 출연을 포기하고 이서진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정진은 이서진과는 오래전부터 안 좋은 일들을 겪고 있었다며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PD는 이정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상대 배역이 누구든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은 사회 현실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정진은 이서진과 김민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후 대본 연습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PD는 이정진을 하차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황보윤 역할의 이서진을 장성백 역할의 김민준을 다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모는 MBC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지만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올리고 이정진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정진은 MBC에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약 5년간 MBC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진은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사실 톱스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서진 절친 이정진과 골프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서진은 배우 이정진과 골프장에서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외모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편 이정진의 연애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니아니요 완전 멋졌던 이정진 내가 알기론 78인 더 어쩌다 저리 훅 갔어 세상에나 마상에나 군문제로 논란 겪은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진짜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이정진 인성 검색해보고 말해요 다모 사건 모르시나 이정진 폭삭 늙은 후 머선 129 그럼 이서진한테 뺏긴 여자친구 얘기임 그건 아니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진은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